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14일 일요일 지금 이제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안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자, 이 정치권 중요한 뉴스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 특히 이대남에서는 왜 이렇게 빠질까?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주간조선이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드리고 그리고 수해 현장에서 이 김성원 의원이 얘기한 거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을 잘 찍게 이 얘기 말고서도 또 이 비하인드 이 문제성의 발언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박은정 성남지청장 성남 풋볼클럽 사건 야 이거 빨리 무마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잖아 그대로 가 식의 압박을 하다가 걸려들었죠. 그래서 박은정 성남지청장 이제 호안이 초익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두 가지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 중에 하나는요. 우선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남과 60, 70을 엮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요. 이 볼링 여러분들 아시죠? 볼링 스플릿 하는 거. 이 스플릿 미션에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플릿 미션을 갖다가 이 이준석이가 작년 4월 보궐선거 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때 이준석이가 한 스플릿 상황에서 과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쪽 피는 본인이 제대로 잡겠다. 왜냐하면 이 스플릿 상황이라는 것은 양쪽 끝에 왼쪽 오른쪽 끝에 핀 하나씩만 남아있을 때 스페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뭐 이거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뭐 실질적으로 엔만치 않으면 이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애국 보수가 일종의 이 기사를 보면요. 이 전통적 보수층이고 젊은 보수층은 보수층이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애국 보수라고 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통적 보수층하고 젊은 보수층이 생각하는 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둘이 결합이 돼서 이제 애국 진보층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계층이 정치 성향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외계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당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작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거를 치러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스플릿 상황을 본인이 잘 역할을 해서 처리하겠다 해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두 번, 세 번 선거를 전부 다 공략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징계를 먹고 비대위 출범하니까 선거에서 이준석이가 이제 이런 스플릿 상황을 처리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러면 누가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주간 조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준석이는 그래가지고 이대남을 지난 대선 때 제대로 챙겨가지고 선거의 승리로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왜?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요. 20, 30세대들 지지율하고 60대 지지율 이 모두가 너무나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갤럽에서 8월 첫째 주 조사를 보면 지금 국정수행도는 24%인데 20대의 경우에는 26%, 30대는 13%고 60대는 35%, 70대는 42%인데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된 5월 두 번째 주 저 지지도를 보면요. 20대는 45%였는데 이게 요즘에 24% 떨어졌고 30대는 54%였는데 이것이 13%로 떨어졌고 60대는 66%였는데 이것이 35%로 떨어졌고 70대는 73%에서 42%.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지율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특히 내부 총질 당대표 이 메시지가 노출된 이후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굉장한 당황스러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중앙조선이 보도하고 있어요. 원래는 7월 중순만 하더라도 한 35%대
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이 당 내부에서는 이런 전망했는데 이게 훨씬 더 차갑게 여론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대남의 급격한 지지율 이탈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대남은 어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빠져 있느냐?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5월 취임 직후에 이대남이 45%였는데 지금은 26%, 그러니까 무려 20%, 19%나 빠졌고 30대는요 54%에서 13%로 그러니까 41%나 빠졌어요. 자, 이렇게 41%나 빠졌다. 그러면 이대남은 그나마 이렇게 지지한 게 왜 지지했느냐? 그저 정권교체를 하려고 지지했던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한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꼰대당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030들이 많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권교체를 해줬는데 이 정권교체를 한 청년층의 지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보수라고 하는 이념, 이러한 화학적 결합 때문에 이 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정권교체를 위한 대안이 뭐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를 해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 기반은 팬덤이 없는 느슨한 지지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개딸이라든가 같은 이런 팬덤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이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이 스플릿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중도층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층 공략이 공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집도끼를 잡아내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지금 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하는 청년층 을 잡기 위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을 대통령실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힘이 되겠느냐?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은 이제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번에 이제 폭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준석의 이러한 그 강력한 반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정치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층과 지지율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동력이라는 거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준석이가 없는 정당 구조 하에서 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당 당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플릿 상황을 처리했던 이준석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스플릿 미션을 받게 됐고 스플릿 미션을 제대로 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지율과 그 다음에 지지율 하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불만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달랠 수 있는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고요. 이러한 지금 결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도층 공략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려는 왜냐하면 60 이상의 60, 70의 지지율 이탈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대남의 지지율 이탈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두 개 층을 다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겠느냐? 그래서 원래 지지층이었던 노년층의 지지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여력을 가지고 이대남을 회복을 하는 이런 단계적 작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선 이대남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했던 박민영이를 먼저 대통령실에 갖다 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요할 것이냐 이러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주간조선에서 이것도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보면 말이죠. 제목에서부터도 참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이다 아닌 고구마, 월급 루팡. 여러분들 뭐 금방에 감이 잡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에 다닌 고구마다. 이거는 뭐 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월급 루팡, 솔직히 해서 저는 좀 생소해요. 이게 이 젊은 2030 세대들이 좋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이대남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느냐, 이 이유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석하기 전에, 이유를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려면요, 과연 지지율이 얼마만큼 이대남의 지지율들이 빠졌는지, 2030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거를 보시면은, 아 이거 굉장히 희박하구나, 이거를 아실 테고. 그러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을까, 이러한 또 원인을 이제 찾아내야 될 텐데, 그 원인 분석을요, 지금 이제 주간조선에서는요 제대로 분석하려고 전문가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하고 이제 학자들, 교수들 이를 동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0명을 딱 속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은 굉장히 작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데요. 무려 A4 용지로 10장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거를 압축해서 한 2, 3분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2030의 지지율, 지지율을 여러분께 이제 20대, 2030까지 안 가고 우선 20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대 지지율이 말이죠, 5월 셋째 주 지지율에서 보면, 이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아까는 한국갤러, 이번에는 리얼미터, 55.6%였어요. 그런데 이 55.6%가 파월을 첫째 주 지지율이 얼마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26.9%로 절반으로 딱 줄었어요. 27%가 빠졌어요. 딱 절반. 자, 그래서 이 40대 지지율도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0대 지지율은 본래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이 아니고 40대가 가장 강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 연령대예요. 그래서 40대 지지율이 절반가량 빠진다? 이거는 뭐 그런대로 20대 지지율 빠라. 이 빠진 것보다도 정치적인 함의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왜 빠졌는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처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 전연령대 지지율 중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대 지지율 중에서도 2대 남은 얼마나 빠졌느냐. 왜냐하면 주간조선이 분석하는 게요, 2대 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2대 남은요, 지난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를 보면 58.7%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데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지지율은 36.3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1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말이죠, 절반 이하로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느냐, 이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요, 굉장히 뭐 10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자, 이 50명을 조사해 보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왜 빠졌느냐, 보니까 다른 데 원인이 않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무려 76.5%나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준석한테 중징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응답은요, 26.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를 이 징계를 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징계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이대 남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시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지지를 철회했느냐 물었더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는 월급 루빵이고요, 하나는 고구마라고 합니다. 이 월급 루빵은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루빵인데, 루빵은 이 궤도, 루빵에서 따온 단어인데, 월급 도둑, 월급 도둑이 나는 거예요. 즉 월급 루빵,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월급만 타가는 사람, 이게 월급 루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월급 루빵, 그러니까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 비판하는 단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점점 실망한다, 할 말 하 않는다, 이런 답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할 말 하 안, 이 말은요, 이 신조어가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할 말 하 안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의
신조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남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정치 뉴비, 즉 입문자이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놀이. 자, 이게 야 이 대남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요. 잘 몰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철회했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부 폐지만 낼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사이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이다가 아니고 고구마였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뭐냐? 고구마 많이 먹으면 이거 목이 자꾸 막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이다고 무엇이 고구마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젊은 20대 남들도 뭔지를 잘 모르겠다. 뭐 취업 문제나 부동산 문제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대남. 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제 찢었냐면 좆바가라는 거예요. 좆바가.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윤석열 쇼츠라는 겁니다. 쇼츠 공약. 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가 좋고 뭘 빠르게 가는지는 몰랐는데 좆바가는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좆바가는요. 후보 59초 공약 숄츠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좆바가가 주는 느낌은 뭔가 좀 좋은 것 같다. 뭔가 바뀌는 것 같다. 이 암울한 것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적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느낌적 느낌. 뭔가 느낌적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좆바가가 주는 기분이 느낌이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월급 룩방 그리고 고구마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이다 정치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컨대 이대남들이 지지를 했던 것은 정책이나 인물이나 이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바뀔 것 같은 통째로 바뀔 것 같은 시원한 이런 느낌적 느낌이 작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대로 좀 털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털어라. 지금 이제 북수어민 해수 공무원의 피사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털고 있는데 이거는 어림도 없다. 이거는 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느낌적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느낌적 느낌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마추어 같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아마추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아마추어 같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마추어 같아요.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일이 없고 맨날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또 왜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구마다 월급 룩방이다 느낌적 느낌이 안 온다 이렇게 하냐면 젊은이들은 저야 이 정치 뉴스를 막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저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논평을 해드리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속 시원하게 논평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20대 이나 남들은 저같이 기사를 막 다 꿰뚫고 다 이 머릿속에 숙제해가지고 해석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커뮤니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기사, 길게 된 이야기 이런 거 안 올린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신조어 하나 딱 이것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유튜브도 또 안 본다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로 정치를 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70하고는 근본을 달리하기 때문에 밈을 통해서 정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느낌적 느낌이 오게끔 신조어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밈도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사진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보인다는 것은 이대남을 잡으려면 203을 잡으려면 2030 이대남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에 맞는 사진과 밈 그리고 신조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두창 눈에 띄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제 두창인데 이 윤두창 대통령 윤두창 두창이다 이렇게 비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나쁜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소위 학문침 전문가와 계속 동행한 것을 비꾸는 의미에서 과거에 학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복합적인 윤두창 이런 얘기는. 그러다가 원숭이 두창 질병이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이 호모포비아적 의미를 가지려는 윤두창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딘가 둔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이제 자주 쓰면서 두창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이미지, 이대남에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남들이 좋아하는 뭔가 느낌적 느낌이 오게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적 느낌을 안 주니까 전부 아마추어 같고, 아마추어 같다 보니까 사이다가 아니고 고구마 같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을 화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고 땡겨주는 정책이 없는 사이다 정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남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신나게 털어주는 것인데, 기껏해야 들고 나온 게 북풍 이슈 정도. 이거 갖고는요, 전혀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 들고 나와서 멍 때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싸움이나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밖에는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이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고, 사이다 느낌을 갖게 하려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밖에는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최소한 답답함을 없애내는 액션이라도 취해졌으면 좋겠고, 맨날 만날 칼퇴하고 말 바꾸면서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지적받은 것은 확실히 고치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답답함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지금은 이제 커다란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무엇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하나씩 답답함만 쌓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얹힌 고구마는 사이다 한두 모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대남도 벌컥벌컥 마실 만한 사이다를 원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사이다를 만드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대남,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대남의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이대남과 관련된 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YTN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 이런 데서, 그 다음에 JT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대남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대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대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포지티브한 일이지만은, 이대남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네거티브한 전략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YTN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일보에서 또 JTBC에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엊그제 이 동작구 사당동에서 봉사활동할 때 김성원 의원이 한 얘기 이외에도 이 나경원 지역구에서 왜 하필이면 딱 나경원 지역구에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사당동이 이제 침수가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요,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고려해서 여기에 이제 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외모, 뭐이 머리가 흰 머리가 났다든가, 또이 장화를 신은 거 이런 데서 뭐문 사이즈가 크다든가 나이값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그리고 또내 지역만 괜찮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 예, 그리고 비가 뭐 이쁘게 온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와 같고 이 침수 현장에서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들이 할 얘기냐는 거죠. 말하자면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위기감이 없고,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도 전혀 없다. 이런 취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보면,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슨 말 한마디를 비판할 수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이 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YTN 돌발 영상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제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2030 세대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2030 세대는 본래는 우리 국민의힘 우파 지지 세력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민주당 지지 세력에 썼는데, 워낙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대남들이 살수 없는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와 있는 계층이 저는 2030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 지표를 보면.
그러면 2030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좀 복구 현장에서 한 말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또 비판의 요소가 있는 부분도 또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될 거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나경원 지역구로 온 거, 나경원 지역구라서 왔다. 예. 꼼짝 못 한다. 그리고 이제 흰머리가 난 걸 보고서 야, 나이값 좀 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장화 신은 걸 보고 아, 뭐 이 여자가 큰 장화 신으면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좌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걸 지금 장악하고 비판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지금 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우파 매체들이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물론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매체를 보면요,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침묵해 왔냐? 망은 경련되어 하냐?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데 웃고 떠드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에 진짜 해도 너무한다. 국민 통곡하는 곳에 가서 졌다의 말이 나오나? 이런 비판문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부 주민이 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그래요.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이 비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엄청 잘 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너무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을 하되 이 비판에 대해서 말이죠. 이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고개를 숙일 부분 속이래 좀 심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 풋볼클럽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당시 반란을 일으켜서 사표를 내고 나갔던 박하영 차장검사도 지난 7일날 소환조사를 마쳤고요. 주임검사도 10일날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주임검사가요, 이 일지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은정이가 뭐라고 지시하는지, 수사 일종의 외압인 것이죠. 이 무마시켜라. 더 이상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제화시키지 말아라. 경찰한테 그냥 넘겨라. 성남지검에서 보안수사를 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박가영 차장검사가 사표 내고 나갈 정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임검사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약 먹고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일지를 썼어요. 일지를 제출했는데 지금 그래서 일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마치 녹취록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찰, 현직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다만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면 기소까지 할지 아니면 검찰을 넘길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요, 이 검사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하도록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공수처로 곧 넘기고, 공수처에서는 소환이 바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도가 바로 TV 조선의 단독 보도로 지금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은정이가 이제 기소가 되면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어떤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중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